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휴가철이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제일 많이 가죠. 뭐 7월 29일 뭐 30일부터 시작해서 8월 뭐 5일 요 사이에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던데.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10월 초에. 아, 10월 초에. 네, 10월 초에. 역시. 네. 역시 그 시기 때 10월 초에 저는 항상 평일날 출발해서 평일날 돌아오는 평일날 가서 평일날 온다는 건 해외를 나간다는 얘기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잘합니다. 네. 저도 항상 그래요. 네. 아니, 주말은 사실 비싸요. 프리랜서가 우리가 사실 그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의 매력 같은 건데 그거라도 충실히 누려야죠. 맞아요. 보통 회사 온 친구들이랑 가려다 보면은 그 자기가 되는 일정에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켓값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맞아요. 일정 맞춰서. 근데 우리는 싼 티켓에 우리 일정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네 셋업을 하고 비용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제가 올해 아 인생 한량이다. 아니 뭐 내가 맞추지 뭐 비행기요. 아니 제가 원래 올해는 아이슬란드를 가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아일랜드 갔다 오고 약간 북유럽 그쪽에 좀 꽂혀가지고 아이슬란드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 이제 10월 초쯤 되면은 되게 대자연 보기도 엄청 좋은데 그렇다고 막 조난의 위험은 없는 딱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로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링로드 투어라고 해갖고 거기를 이제 2주 동안 그 아이슬란드 그 거기 렌트해가지고 쫙 도는 코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엄청 하고 싶어갖고 그 시기를 이렇게 비워놨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앞뒤로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2주 동안 갔다가 약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9월에 있는 작품이 되게 생각보다 편성이 1, 2주씩 뒤로 잘 밀리거든요. 아하. 근데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거기 가 있으면 이제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가지고 가더라도 복귀가 가능하거나 좀 짧은 일정으로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조정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네. 그래서 원래는 2주짜리였는데 그렇구나. 시원할 때 더운 데로 가네요. 네. 더위가 그리울 때쯤. 그렇죠. 이제 끝났을 그렇습니다. 때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 10월 초에 잡혀 있어요. 뭐 아이슬란드는 뭐 내년으로 다시 미루고. 그렇구나. 명 씨는 뭐 올해 뭐 있으세요? 저 올해는 없고요. 네. 올해는 아마 휴가를 못 갈 것 같고 그냥 그렇구나. 소소하게 요 근처 가는 거 말고는 내년 초. 내년 초. 네, 내년 초에 아마 갔다 올 것 같아요. 내년 초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필리핀 갈 것 같아요. 필리핀. 네. 그렇군요. 세부 쪽으로. 세부 가서 다이빙. 뭐 그런 것도 네. 해야 되겠고 제가 다이빙 가서 오픈워터 따고 많죠. 네. 할 것 많죠. 어드벤스 따러 가야지 하고 아직 그걸 못 가고 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한겨울에 다 잊어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행 얘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행 얘기하면은 이미 약간 힐링돼 그런 상상하고 막 이미 이러면서 이미 끝났어. 와, 거기 가 있어. 가자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게 뭐 지금 당장 가진 못하더라도 여행 계획 세우고 하시면서 7, 8월에는 최대한 너무 고생스러운 여행을 계획하지 마시고 조금 맞아요. 이렇게 일정 조절 잘 하셔갖고 현명한 휴가 계획 잘 세우고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행에 잘 어울리는 기타. 아 그러네. 놀러 가기 딱 좋은 기타. 지난 시간보다 놀러 가기가 더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이 91cm 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금소. 금소. 골드 미니죠. 금소프 골드 미니 F 모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정가 81만 원에 할인가 64만 9천 원. 미니 기타 치고는 가격이 나름 있는 편인데 싼 편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골드 시리즈들 다시 한번 훑어 보자면은 그 가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가는 시리즈예요. 약간 고급형 모델들입니다. 잘 만들었다 네, 이거지. 그렇죠. 일단 그 금피팔부터 시작해 갖고 뭐 금 A8, 금 O8, 금 D8, 금소, 금 PU까지 이 모델명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콜트는 자꾸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들죠. 가래채 흑, 뭐 가와이, 가포프 막 이런 모델들이 항상 줄을 이뤄서 저희가 괜히 골드 P8 이런 식으로 잘 안 읽게 되죠. 맞아요. 자꾸 금 P8이라고 읽게 돼요. 한 70만 원대 중반 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점수는 좀 8점에서 9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난한 점수인데 약간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와중에 금소가 점수가 좀 낮았어요. 미니가. 네. 금소가 7.5. 작디 작은 기타라 그랬거든요. 명호 씨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처구니 없다니. 네. 저는 작은 거 치고는 좋고 근데 작은 티는 난다 이렇게 드렸었던 게 금소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금피육 같은 경우에는 8.5, 8.5 한 이 정도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이게 55만 9천 원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피시맨 픽업이 장착이 되어서 나오면서 금소프가 됐죠. 금소? 네, 이게 피시맨의 플렉스 플러스 픽업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또 오르면서 약간 스펙업이 된 건데 이거는 과연 점수가 7.5, 7.5보다 좋게 나올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네, 작디 작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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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에서 과연 작디 작고 좋은 기타로 바뀔 것인지 오늘 그 포인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87.5cm, 무게 1.6kg, 두께 97mm, 9프렛 뒷돌림 75mm, 쉐입은 4분의 3 드레드너 쉐입이고요. 상판에 토레파이드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 이미 벌써 스펙이 고급인 게 딱 티가 나죠. 이미 와우. 에디론닥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네, 축구판에는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올솔이에요. 올솔. 올솔이에요. 네. 네 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에 다이캐스트 골드 금장으로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들어와서 43mm 너트 너비 보실 수가 있어요. 지판 목재 마카사르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579mm, 프렛은 19프렛, 그리고 피시맨의 플렉스 플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카사르 에보니 브릿지와 에보니 핀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소도 원래 스펙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금소에서 픽업 딱 붙고 9만원 올라간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작은 거 치고 소리는 좋고 작은 티는 나요. 그, 맞아요. 그 느낌 그대로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아드론닥. 네, 아드론닥. 아드론닥. 그 해상도 좋은 그 통소리가 진짜 맞아요. 나요. 네. 아, 사운드는 참 고급스럽네요. 이 작은 느낌이 날 뿐이지. 네. 작고 사운드는... 좋아요. 진짜 작고 좋아. 네. 자, 전부 다 중립으로 했고요. 과연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무겁죠? 네, 살짝만 살짝... 빼볼게요. 아, 근데 사운드 자체 기본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엄청 네. 좋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빼볼까요? 네. 힘이 너무 좋은데? 기초 체력 자체도 좋고 힘도 아주 좋아서 힘이 엄청 좋네. 네. 체격 작은데 근력은 엄청난 체조 선수를 연상시키는 약간 맞아요. 양학선 기타 같은 느낌이에요. 땅땅한 네,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좋아요. 약간 이것 때문에 저는 꽤나 가성비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픽업 덕분에. 그렇죠. 자, 그냥 기본 캐릭터가 559,000원 그건 똑같은데 그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9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전투용 갑옷을 하나 장착한 느낌이에요. 아, 맞아. 네. 맞아요. 엄청 단단하고 네. 힘도 좋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기타 자체가 원래 한 3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40이 되면서 이 정도가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이게 55짜리가 65가 되면서 이 정도 늘었다고 하면, 야 이거는 그 돈 주고 그쵸. 늘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거지. 9만 원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자기 가격에서 진짜 5분의 1 정도 추가해가지고 이 정도가 될 거면은 맞아요. 저는 이거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리 나는 정도가 아니니까 사실 그쵸, 왜 그냥 좋아요.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받아주는 거. 거. 네. 근데 소리는 나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되게 기본기 자체가 좋고 잡는 거에 따라서 확확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F가 붙어가지고 약간 조금 뭐랄까 낙제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좋은 어떤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휴가 얘기한 김에 또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의 더위를 식혀줄 휴가 얘기했는데 소나기 얘기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놀러 가는데 비 오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소나기 내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소나기가 뭐 되게 양은 적은데 촉촉한 느낌이네요. 얼마 그렇죠. 안 내렸는데 해갈에는 아주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723회인데요. 723회에 로우든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F22C 모델이었는데 생각보다 로우든 유저들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원맨님, 버즈비에서 로우든을 보게 될 줄이야. 로우든 유저로서 너무 반갑네요. 소리의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탄현의 강약을 받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로우든은 새들이 둘로 나뉘어 있어서 전용 앤썸을 따로 구하거나 피에조바를 두 개로 개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두 개로 되셨으니까. 네. 저는 마이크 타입과 마그네틱 타입을 듀얼로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AR에서 소리 잡기는 쉬운데 다른 믹서에 꽂으면 그 특유의 우디한 톤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줄평, 로우든에게 픽업 소리는 수음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팁과 그리고 또 로우든 유저로서의 또 반가움. 원맨님 일단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스러운 짱구님, 노 로우든 유저세요. 네, 이분 자주 달아주셨던 분인데 로우든 유저였다니 그렇군요. 일찍이 좌마 우태의 로망을 실현한 후 이제 네, 좌마 우태가 마틴 우테일러 요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좌로 우케, 좌로우든 우케리스. 이분 뭐 방구석 연주자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애정하는 제 기타를 여기서 보니 무진장 반갑네요. 막걸리는 메인 전투용 기타인 헤드웨이도 그렇고 방구석 연주 전용 기타 중 하나인 로우든도 그렇고 어쨌거나 제 기타들을 자꾸 버즈비에 출연시켜 주시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애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버즈비. 아닙니다. 넣어두세요. 아니 넣어두세요. 네. 아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그리고 콜링스팬에서 제가 달았던 마틴 건너뛰고 콜링스로 바로 간 한 줄평 그거 분명 당첨됐었는데 상품권 안 보내주시던데요. 얼른 보내주세요. 그 한 줄평이었는지 아니면 SJ200 빈티지를 배틀크루저로 묘사한 한 줄평이었는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당첨됐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한 줄평 당첨됐다고 해놓고서 선물 보내드릴게 해놓고서 선물 안 보내주기 있기 없기 넣어두세요.
저희가 애교는 네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선물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 최PD님이 챙겨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로우드 뉴조를 만나는 게 쉽지가 네, 않은데 맞아요. 바로 네 원맨님이랑 기타스러운 짱구님 두 분 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기타스러운 짱구님은 저희가 기존에 누락됐던 것까지 포함해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작디 작은 작은 기타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작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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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네. 뭐랄까 덩치는 작지만 픽업을 달면서 뭔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소년이 돌팔매를 들었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F가 붙었잖아요. 저는 이제야 드디어 약간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골드 미니 풀 버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네 점수 몇 대 몇? 8.0, 8.5. 네, 저는 이 9만원의 요거는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뭐 금소가 갖고 있었던 아쉬웠던 거를 금소프가 확실하게 네, 완벽하게 해소를 것 같아요. 해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64만 9천원 네, 가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콜트의 여행용 기타 작디 작은 기타들 중에 좋은 기타들을 잘 봤고요. 작은 기타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오랜만에 후루크 그린 플러스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그 저희가 그 레드 플러스 저가 그죠? 맞아요. 저가. 요행 저가가 엄청난 점수를 받았었죠. 이번에 오랜만에 요행 녹가 네. 요행 녹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